안녕하세요. 닥터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입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척추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또 척추수술로 인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디스크나 협착, 전방전이증 이런 진단만 가지고 수술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진단명 플러스 질병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질병의 정도로 하면 디스크가 심하다, 협착이 심하다, 또 전방전이증이 많이 진행했다, 아픈 부위가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세 군데냐, 또 오른쪽만 있냐, 왼쪽, 오른쪽 같이 있느냐, 또 추간공까지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척추관 내에만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수술이 득이되기도 하고 또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감압술, 그러니까 디스크만 제거하고 또 협착 부위만 제거하는 감압술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전방전이증이 심하거나 여러 마디가 문제가 되고 또 주변의 추간공 그리고 척추관까지 같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 처음부터 유합술을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경험이 많고 또 수술 결과가 좋은 병원 그리고 의사를 만나셨다고 하면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셨다 하면 수술까지 믿고 맡기시고 또 그 결과 또한 좋을 것입니다. 이후에 수술 이후에는 디스크의 경우 재발을 잘 하지 않는 것, 또 협착의 경우에 또 전방전이증이 진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합술을 했을 경우 나사못이 헐거워져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디스크를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디스크 재발률이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다양한데요. 그 이유는 디스크 자체에도 차이가 있지만 디스크 수술을 한 경우에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길게는 6주까지 요추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고요. 요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에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디스크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 후 환자는 디스크 재발을 하지 않도록 병원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야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또 유합술을 했을 경우 짧게는 6주, 길게는 12주 정도까지 요추 보조기를 착용하는데요. 요추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척추체에 걸리는 압력이 많이 높아져서 나사못이 빠진다든가 또 나사못이 고정되어 있는 척추뼈에 금이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동증이 심하거나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척추체 유합술을 했을 경우 보조기를 잘 착용하고 허리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수술 후회 없이 받기 위한 요소들을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단을 잘 받고 또 좋은 치료를 선택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받은 몸은 환자의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서는 수술 후 충분한 기간을 쉬고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허리 근력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잘 하셔서 건강한 척추로 오래오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